눈꽃이가 맵다! 길이가 짧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7분 이 7가지 동작만 꾸준히 따라하신다면 온몸에 쌓인 지방 덩어리들이 모조리 없어질 거예요. 이 루틴은 비타민 신지의 다이어트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신 지방 제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빠르게 살을 빼야 된다면 꼭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황대원 선수와 프로야구의 신화 이정우 야구선수가 챙겨먹는 유산화 뉴트리밀 액티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한 톡톡이들에게 드리는 루틴 무료 증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들 건강도 챙기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럼 몸매 성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독장은 걷기인데요. 자, 우리 신나게 한번 걸어볼 거예요. 자, 우리 씩씩하게 내가 걷고 싶은 곳을 상상하면서 걸어보세요. 언니는 한강을 좋아하니까 한강을 생각하면서 걸어봐야지. 자,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면서 걸으면 더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뻥뻥 밀면서 우리 온몸에 내가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7가지 전신 운동인데 생각보다 자극이 잘 오거든요. 짧다고 예쁘지 말고 오늘도 언니랑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해요. 자, 톡톡이들, 노력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 톡톡이들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언니 믿고 오늘 7가지 동작 7분 동안 아주 불태워보도록 해요. 자, 호흡하면서 우리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동작은 또 얼마나 재밌는 게 준비되어 있는지 언니랑 함께 이어서 가보도록 해요. 자, 웃으면서 스마일, 몸에 열을 좀 내보도록 합시다. 후,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정신차려 신진이 동작인데 자, 정신 차리라고 내 자신에게 말해줄 거야. 야! 이렇게 뻥뻥 차내면서 자,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나한테 정신 차리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은지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은지 똑똑이들 깜짝 놀랐죠? 자, 이번에는 또 내 이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이렇게 뻥뻥 차주세요. 자, 신진이! 정신 차려! 하고 팔이랑 다리를 앞뒤로 뻥 이렇게 차줄 거예요. 자, 팔도 자극이 전체 다 오고요. 다리랑 뒷벅지, 엉덩이까지도 느낌이 올 거예요. 하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영아, 정신 차려. 자, 지영 턱대기들 깜짝 놀랐죠? 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방인들을 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그리고 정신을 진짜 차리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팔 전체 라인이 슬림해지고 다리까지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5초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언니랑 신나고 즐겁게 에너지 넘치는 시간 함께 해보자고요. 이야!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사람 살려 동작인데 발끝 넓게 벌린 후 사이드 런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자, 반대쪽도 무릎 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꼭 목소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자, 톡톡이 살려! 톡톡이 살려! 톡톡이 살려! 나는 신진이 살려야지. 신진이 살려! 신진이 살려! 와, 이거 생각보다 자극 잘 오죠? 자, 허벅지, 안쪽 허벅지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날개뼈를 뒤에서 조여주기 때문에 굽은 등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자, 안으로 무릎을 말리지 않게 지휘하면서 톡톡이 살려! 톡톡이 살려! 얼굴이 망가지고 있어. 자, 내 이름 외치세요. 은지 살려! 은지 살려! 자, 그리고 많이 굽혀 앉아주셔야 돼요. 자, 꾹 지그시 눌러주고 계속 무릎 말리지 않게 열어주세요. 배에도 힘을 주면서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줍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힘이 들 때일수록 외쳐보는 거야. 소리치면 좀 나아요. 슬플 때 울면 낫다는 것처럼 힘들 때 소리쳐보세요. 잘하셨어요. 다음 네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 동작입니다. 옆으로 갈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자, 톡톡이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를 깊숙이 앉았다가 뻥! 이렇게 팔도 애매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위로 뻥 올리면서 팔다리가 길쭉해질 거예요. 자, 톡톡이들, 이 동작 끝나면 언니가 쉬는 시간 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쉬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봅시다. 자, 실패한 사람 거의 대다수는 눈앞에 성공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래요. 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성공 열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와, 이 동작 자극 쩐다, 그치? 쩔어! 쩐다는 말 써도 되죠? 언니도 사람인데, 언니도 MZ세대라고.
나도 MZ세대야 얘들아. 자, 그 틈만 더 가볼게요. 쉬는 시간 향해서 우리 가사고 톡톡이들 야! 3초! 할 수 있다! 쉬는 시간! 내 손을 잡아 동작이에요. 오른 무릎 굽히고 이렇게 팔을 벌려주세요. 마치 내 손을 잡으라고 보내주는 것처럼. 자, 우리 쉬는 시간도 꿀타임도 지나갔으니까 다시 열심히 가봐요. 자,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이렇게 뻗어주세요. 은지야 내 손을 잡아, 지영이도 내 손을 잡아. 어디까지 갈까? 자, 노래 부르면 끝도 없겠다, 그죠? 자, 일단 80만 톡톡이들 모두 다 내 손을 잡아. 자, 뻗어 가볼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요가의 전사자세라는 동작의 변형 동작인데요. 하체를 강화시켜주고 팔을 쭉 뻗어줄 때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 손을 잡아. 자, 이 동작 끝날 때까지 노래 부를 거야. 내 손을 잡아. 자, 계속 갑니다. 자, 다리 전체적으로 힘을 주고 지방이들 다 진나라 할 수 있게. 후! 완전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저리가 지방 동작이에요. 지방이들을 저리가, 저리가 이렇게 멀리 내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팔을 털어줄 때 진짜 팔 쪽에 자극이 엄청 잘 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톡톡이들 이렇게 뻥뻥 차주세요. 후! 후! 자, 이렇게 팔에 있는 지방이들이 불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자,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자, 뚝뚝이들 오늘 다들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끈기 있는 여자들이니까. 자, 언니가 늘 말하지만 안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그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끝까지 함께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신나게 밀어주세요. 안녕 지방이들아, 너는 내 손 잡으면 안 돼. 난 뚝뚝이들 손만 잡아줄 거거든. 나는 진현이 손만 잡을 거거든. 저리가. 자, 진짜로 털어내주셔야 돼요. 팔다리를 뻥뻥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칼로리도 할 수 있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소모가 더 많이 되겠죠? 3초! 아,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동작입니다. 지방을 푸셔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팔 벌려뛰기를 해서 앞뒤로 다리를 벌려서 X자 형태로 뛰어주세요. 자,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옆에 있는 동작으로 바꿔서 진행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동작입니다. 화이팅해서 푸셔 갈 거예요. 톡톡이들 푸셔 가사 좋아해요? 언니는 푸셔 좋아하는데 뭐라고 무슨 가사인지 모른다고요? 아니야, 알 거야. 나도 MZ세대거든. 자, 우리 푸셔를 상상하면서 푸셔를 먹는 상상이 아니라 그 푸셔를 진짜 부셔버린 느낌으로. 자, 20초가량 남았습니다. 더 화이팅해서 뛰어보고요. 자, 이 동작은 그냥 팔 벌려뛰기보다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훨씬 더 배에 잘기 자르는 동작이에요. 자, 언니 동작하면서 웃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 톡톡이들도 할 수 있다. 오늘의 불가능이란 없다. 오늘 우리는 승리해냈어. 자, 5초 남았어요. 5초만 더 힘내볼게요. 4, 3, 2, 1. 몸의 라인이 더 예뻐지는 거 알고 계시죠? 호흡 정리와 함께 스트레칭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선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내려가 옆구리 전체를 스트레칭 늘려줍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러 주시고요. 다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반대쪽도 쭉 늘려주세요. 아, 시원해. 옆구리도 늘려주시고 그대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선 상태에서 양손 뒤로 깍지를 끼고요. 마시는 숨에 팔을 뒤로 밀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팔을 낮춰 앞쪽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더 호흡을 정리하면서 마시며 팔을 뒤로 밀고 내쉬며 앞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대로 팔을 풀어주고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서서 머리부터 툭 숙여 내려갑니다. 무릎을 약간 굽혀주셔도 좋고요. 자, 올라올 때는 천천히 등을 말아 머리를 맨 마지막에 싹트서 올라올 거예요. 자, 척추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호흡을 정리해줄 수 있는 롤 다운 앤업 동작이에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척추를 풀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머리에 힘을 풀어서 완전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상상하시고요. 그대로 롤링 올라와주세요. 자 마지막은 어깨 각자 몇 번 돌려주세요. 시원하게 날개뼈 뒤에서 조이고 자 기지개 피워서 마무리 갈게요. 스트레칭 마지막 호흡 마시고 앤 툭 떨어집니다. 오늘의 스트레칭 마무리. 자 오늘은 식사대용 단백질 쉐이크인 유산화 뉴트리빌 액티브와 함께 전신운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유산화 뉴트리빌 액티브에는 2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9g의 식이섬유,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양소를 한 컵에 모두 담아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주위를 둘러보면 다이어트한다고 혹은 애써 힘들게 뺀 살이 다시 찔까봐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니 건강을 망칠 수가 있는데 유산화 뉴트리밀 액티브는 6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담겨져 있어서 아침 저녁에 식사 대용식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프라토 올리고당,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 운동 전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그냥 이렇게 물에 타서 흔들어 먹는 거라 먹기도 정말 쉬운데요. 이 외에 유산화에는 뉴트리밀 제품 말고도 단계별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맞춰 식이섬유인 프라토 올리고당, 미네랄 드링크, 허브티 믹스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톡톡이들은 한 번씩 구경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톡톡이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따라하시면 짧은 운동이더라도 큰 효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처럼 꾸준히 화이팅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밖에도 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제 브이로그에 놀러와보세요.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운동법이 궁금하거나 다이어트 꿀팁들이 궁금한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와주세요. 마찬가지로 몰랐던 다이어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톡톡이들 오늘도 상큼하게 저와 함께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요. 톡톡이들 안녕. 유산화도 안녕.